척건조가 없어요. 척건조가 없었어요? 없어요. 척건조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기수입니다. 속건조 없어요. 절대 없어요. 데일리 메이크업 할 텐데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 여러분들 노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메이크업을 지금 안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하고 나가서 빵 먹고 왔는데 기사가 터졌어요. 예쁘다고. 쑥스럽게 하루 종일 광채 나는 피부 표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모닝 기초 케어 루틴 준비해봤어요. 보습감 짱짱한 아침 루틴 케어 지금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너무나 건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에센스 하나라도 지금 속건조가 잡아주지 않고 너무너무 이게 진짜 너무 건조해서 미쳐버리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각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로듈라 이 스킨 있잖아요. 이 스킨으로 밖에 딱 한 시간 나갔다 오면은 이미 뭐 막 갈라지고 있어요, 막. 오늘 영상은요, 제가 데일리 스킨케어 조금 쓰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에 만난 제품들 중에서도, 괜찮네. 진짜 잘 쓰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 건조 보습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스킨에다가 크림 있죠? 요거. 크림을 살짝 묻혀서 좀 얹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킨 여러분들 저거 로디올라 한 통 사시면은 여기저기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스킨팩으로 각질 잠재워주고 그다음에 피부결을 한층 더 미백으로 화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 말리시고 머리 모양 내시고 그다음에 살짝 걷어낼게요. 어우 촉촉해. 이것만 해도 정말 기분 좋다. 첫 번째 아이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번에 쇼핑해 가지고 득템한 거는 요거예요. 아이스트 오투 뿌리밍 시카스 미스트. 처음 사실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산소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산소 미스트예요. 산소 미스트.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1+1으로 샀어요. 이거 먼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좋아요. 산소 미스트예요. 산소 미스트. 쉽게 날아가지 않는 미스트들은 오일 미스트잖아요. 근데 얘는 오일 미스트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산소 미스트라서 굉장히 촉촉해지는데 촉촉함이 오래 가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요걸 뿌려가지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3중으로 했어요. 3중으로 스킨 토너를. 스킨을. 오늘은 그냥 쌩얼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소 내추럴 스킨 부스터 밀크 오일 세럼. 요번에 진짜 잘 산 것 같아. 일반 세럼이 잡아지지 않는 오일 세럼이야. 오일 세럼. 데일리 때 진짜 잘 발라요. 얘 쟁여놓을 거야. 너무 건조한 날은 얘 쟁여놔야 될 것 같아. 흡수도 되게 빨라. 이거 식물나라. 식물나라 페이스 오일인데 프로폴리스 페이스 오일인데 굉장히 쫀쫀해져요. 속건조 있는 날은 이 오일을 먼저 써서 얇게 도포해서 이 세럼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스킨케어가 어디 못 도망가게. 벌써 좋아. 쫀쫀해졌어. 짠짠하게 느낌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 여러분들 요거 잘 샀어.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컨실러 아이크림이에요. 컹컹컹. 전체 발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 수분크림 바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아이 되게 잘 발라야 돼. 아니면 뭉치고 막 밀리고 이러더라고. 잘 발라야 돼, 여러분들. 됐어요. 크림 바르기 전에 아이크림. 여러분들 여기 눈가가 환해졌지?
크림 바르기 전에 저는 아이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랐고요. 그다음에 로디올라 크림 살짝 써서 속건조 완전 감금시킬게요. 크림만 이렇게 발랐는데도 되게 얼굴 톤이 완전 바뀌었죠.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베이스 선을 좀 바를 거예요. 톤업이 되고 요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크림 안 바르고 얘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윤광 크림 같은 느낌? 자, 이렇게 데일리로 끝. 눈썹만 그리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눈썹도 정샘물 선생님 걸로 그릴게. 데일리 케어 끝. 립밤은 이렇게 하면 끝. 데일리 스킨케어는 요 정도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메이크업 한 상태일까요? 안 한 상태일까요? 정답은 안 한 상태. 그냥 컨실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잡티. 잡티는 살짝 이렇게 가려줬어요. 하나, 둘, 세 개만 이렇게 가려줬어요. 컨실러로. 요걸로. 네. 오늘은 진짜 눈썹만 그렸어요. 눈썹만 그리고 립밤만 발랐는데,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로 제가 그때 빵을 먹으러 갔는데, 빵을 먹으러 가서 찍은 사진이, 네, 그렇게 기사가 터졌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보습감 넘치는 아침 루틴 케어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쌩얼 같지만 쌩얼 같지 않은 광빨 돋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 루틴 케어를 좀 준비했으니까 간편하게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고, 메이크업도 아니죠 여러분들, 간편하게 스킨케어 보습감 짱짱하게 물광이 빵빵 돋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진짜 안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중요하니까. 진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 있잖아, 여기 컨실러, 여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그때 그 기사 난 당시에도 여러분들 진짜 컨실러 요거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쳐줬어요. 이렇게 쳐줬어요. 여기만 해줬어요, 여기만. 꼴보기 싫은 거 있잖아. 여기만 해줬어. 네, 여기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빨락에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또 빵을 또 이렇게 먹고 왔어요,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또 이렇게 기사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피부 뭐냐 막 이렇게 피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아침 루틴 케어만 잘해도, 보습감만 잘 채워놔도 여러분들 노메이크업으로 되게 예쁘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